최근에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들었거든. 무슨 얘긴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은 그저 남자의 거추장스러운 필요를 한번 충족시켜주고 마는 존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 것 같니?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런 말을. 왜요? 입에 담지도 못할 정말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요? 일부 그런 몰지각한 남자들 때문에 한국 남자 전체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선배님,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한국 사회의 계층 갈등, 젠더 갈등 해소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은 정준혁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겠다. 그쵸?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건배! 짠. 와인을 한 번 더. 어휴, 아이고 참. 휴지. 어떠세요? 아하, 참. 아, 차가워. 아, 괜찮아? 어, 앉아, 앉아. 아, 예. 아이, 참. 당신 원래 이렇게 앞뒤 구분 못하는 여자였나? 고생 끝에 준비한 자리인데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줄까? 지금이라도 다 그만두고 정준영 외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별 볼 일 없는 놈이었구나. 이 세상 조롱거리 한번 해볼래? 야! 당신 아버님 참고 사는 어머니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했었는데 집어넣게 못 준다더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는 없고 때와 장소만 좀 가려줘. 부탁할게. 참, 당신이 좋아하는 김미소 씨는 당신한테 관심 없대. 참고해. 제가 그렇게 말해? 그 말을 믿냐? 믿어야지. 믿을 거야. 안 그럼 네가 걔 죽여버릴지도 모르거든.